정말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뻔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거 대회 때 연습 때 실력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조건 변칙적인 수 변수를 만드는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플레이를 김민철 선수는 계속해서 늘어주고 있고 남기용 선수는 연습 때 하던 것처럼 하다 보니까 김민철 선수가 대부분 저글링으로 계속 확인하고 맞춰가는 플레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할 때 레더 순위를 봤을 때 남기용 선수가 높을 수는 있어도 대회에서 심리적으로 앞서는 건 김민철 선수이기 때문에 2대1로 앞서게 된 거죠. 네. 김민철 선수의 움직임이 그 예전 그 전성기 때 모습을 좀 떠올리게끔 해요. 네, 이게 이기던 지던 상대가 쉽게 좀 맞춰갈 수 없도록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유닛을 밀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다 보면 아무리 유리해도 역전이 돼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의식하기 시작하면 더 플레이가 어렵습니다. 더 꼬이게 돼요. 생각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남기훈 선수로서는 조금 더 완벽한 방어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 전장은 프로토스가 하기 좋은 전장이라는 점, 이 점을 활용해야 되겠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네 번째 대결 시작합니다. Welcome to GSL. 4세트 대결 어스름탑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남기용 선수입니다. 삼성 갤럭시 허리케인. 계속 흔드는 김민철 선수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고 준비해온 자신만의 운영을 선보여야 되는 남기용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저그 김민철 선수입니다. PCM 게이밍 솔키. 난전의 최강자다운 면모를 오늘 경기를 통해서 김민철 선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경기 감각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보통 이런 선수들이 이제 거의 결승 가더라고요. 정말 그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도 꼼꼼하게 해주는 선수들이 네. 대부분 오 웬일 뭐 이렇게 그렇죠. 힘들 텐데 자주 해주네 싶으면 꼭 결승가 있어요. 네. 이게 정말 게임상에서는 이렇게 집착하면서 상대를 흔드는 플레이가 좀 합법적이거든요. 그렇죠. 현실은 이런 그렇죠. 플레이가 되면 스토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빈집 들어오고 문 열고 계속 따라다니고 계속 꼼꼼하게 해주는 플레이가 뭐 감시탑을 잡는다던가 이렇게 융화소를 못 찍게 하니까 예. 남기용 선수가 연습 때 하던 플레이를 못 하잖아요. 기본기를 좋아하는 선수가 연습 때 하던 플레이가 대회 때 안 나오면 네. 최적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저것도 그 남의 땅에 나오는 석유 지역에다가 석유관 꽂으면 그것도 불법인데 예. 여긴 없어요 그런 거. 게임상에서는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까다로워요. 짜증나죠. 시야도 넘어가고 게다가 또 이제 프로토스의 가스 타이밍도 약간 꼬이게 만들고 저게 진짜 중요한 건 또 연결체의 증폭이 안 돌아가면 관문이나 차 인공제어소에 돌아가는 걸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글링 찍을 타이밍을 확실하게 잴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상대를 좀 말리게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김민철 선수예요. 네. 오늘 준비해온 테마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안 둬요. 상대 남기용 선수가 무난하게 하면 진짜 잘하는 대회 때 만났을 때 기본기 싸움 가면 정말 잘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고 연습 때의 기량이 안 나오는 걸 컨셉으로 잡고 왔는데 그 컨셉이 너무나 완벽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간사와 추적자 찍었죠. 요새 이렇게 하는 프로토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잡아야 남기훈 선수는 좀 체면을 챙길 수 있습니다. 네. 첫 번 사도 찍고 사도로 정찰하면서 트리플 빠르게 가져가는 게 프로토스 컨셉이었거든요. 좋아요. 이거 잡은 건 꽤 큰 성과예요. 정찰 끊고 인구수 막히게 하고 이번에는 추적자 한 개로 대군주를 끌어냈죠. 저 이름 심플해요. 이제 두 번째 대군주는 웬만하면 이제 왼쪽이에요. 보통 적은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니까 오른쪽 잡았으니까 왼쪽 하나 남았는데 그럼 주요 건물 오른쪽에 약간 배치해주면 오랫동안 들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왼쪽으로 추적자 배치를 해놓고 있죠. 멀리 돌아가고 있는 김민철. 황원우의 로공 올립니다. 사도 생산 들어가죠. 네. 분광기에다가 이제 사도 견제 적당히 해주면서 트리플 가는 빌드도 쓸 수 있죠. 네, 이건 이제 추적자를 약간 유인한 것 같아요. 대구지 밀어넣으려고. 뒷마당 지역 쪽에 가스 하나만 채취하고 유진 쪽에 총 3가스잖아요. 이거 관문 늘려서 땡사도도 한번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들어가서 확인. 저는 느낌으로 트리플이 조금 더 어떨까 싶기도 해요.
일단 완전 올인할 건 나이 투카스로 저 지었자는 것도 괜찮아서 같은데 생각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관문 선택하네요. 김민철 선수가 황혼우에 본 게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황혼우에 보자마자 바퀴 소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분광기가 도착해도 바퀴 생산 타이밍보다 빠르게 도착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김민철 선수가 에이 내가 봤는데 설마 땡사도 하겠어? 이 판단하고 일벌레 치는 것만 아니면 네. 그러면은 김민철 선수가 정말 쉽게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에이 받는다게 싸면서 네. 육가스 올리고 둥지탑 올리면 끝나는 거죠. 에이 설마 내가 봤는데? 그거 아니에요. 땡사도 올 수 있습니다. 아 재련소. 네 결국 힘들네요. 이거 근데 한번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명파이포에 관문까지 들려주고 트리플 타이밍 이렇게 늦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트리플 짓게 됐을 때 김민철 선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최적화 맞춘 다음에 오는 병력 못 막아요. 프로그램스가. 네. 자 오늘 투자에서 지금 병력 시스템을 지금 갖춰놓은 상황에서 근데 걸어가면 적어도 대처하기가 쉽죠. 바퀴도 이제 눌러줬고 정직하게 옵니다. 너무 정직해요. 네. 오늘 김민철 선수는 정말 치사하게 했는데 그렇죠. 지금 그냥 오늘 이제 순수한 사도예요. 네. 김민찬 선수는 절대 걸어서 잘 안 갔거든요. 예. 이거 저글링 추가로 찍으면은 이거 막으면서 찌르고 번식지 완성됐을 때 바로 둥지탑 올라갑니다. 오 이건데 김민찬 선수도 황혼회를 보다 보니까 완전 올인이라고 조금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이죠. 경기 엄청 찍었는데 이건 남기호 선수의 작전이 결국 그럼 먹힌 겁니다. 예. 일본레 지금 못 찍겠어요. 어 이거 어 이것도 너무 정직하죠. 아, 아 남기호 너무 정직하네요. 정직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 너무 착하네요. 네. 조금은 좀 착하게도 살고 그래야죠. 사람이 좀 못돼야 되거든요. 네. 네. 뭐 이렇게 쓰레기 버릴 거 있어도 다 호주머니 넣는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정직하게. 아 이게 너무 정직했어요. 포자촉수로 관측선을 끊어주면 저그가 진출하는 타이밍을 남기용 선수가 모르게 됩니다. 그나마 하나 다행인 건 일벌레 생산 타이밍을 늦췄다는 점이죠. 남기용 선수가 트리플이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저그가 일벌레를 한 번 더 찍고 이 사도 견제를 쉽게 막아버렸으면 더 저그의 타이밍이 확실히 나올 수 있었는데 남기용 선수로서는 그래도 분열기 타이밍도 벌었고 네, 연결체의 완성 타이밍도 잘 벌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 들어가서 로공 돌아가는 거 확인. 나온 병력 보고 우측으로 빠지죠. 대기 사도 견제. 어 이거 근데 분명히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이왕이면 사도가 살아야 좋은데요. 이건 사이언의 이동이 두 개만 돼도 한 개만 돼도 두 개만 돼도 아이고 아 하나 분명히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린 거죠. 이게 사도가 들어가서 상대방의 둥지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해서든 한번 봐줬잖아요. 이게 좀 의미가 큰 겁니다. 이렇게 되면 팔카스 지역까지 편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점수해진 분열기 체제를 준비 중인 남기용 선수입니다. 네, 이제 심플합니다. 남기용 선수 오늘 분열기 없어서 김민철 선수의 바드라 찌르기를 상당히 막기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막기 손해졌어요. 물론 분열기 준비하는 프로토스가 가장 무서워하는 뮤탈리스크의 가능성 이게 약간 좀 걱정이 되겠지만 지금은 꾸준하게 정찰 진짜 오늘 남기용 선수 정찰 잘 해줬거든요. 뮤탈리스크만 아니면 되는데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남기용 선수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자 병력 갖추고 센터로 내려오기 시작하죠. 오늘 그냥 약간 좀 엇박자 공격인 것 같은데요. 분열기가 아직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어 그냥 들어가나요? 네. 반응 나가죠. 환승이 몇 거 끊어먹기 의미도 강하고요. 분열기 한 기가 추가했습니다. 추가를 하나 더 도합 두 기. 이건 이제 상대방이 팔가스 지역 쪽에 일벌레 추축화를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하에 내려온 것도 있는데 이거 분열기 두 개 쿨 돌아왔습니다. 이거 대박 한 번 나오면 상계 안 하면 잘 피했어요. 이게 분열기가 좀 대박을 못 만들면 프로토스가 훅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프로토스가 팔카스 쪽쪽에 연결체 짚고 내려왔으면 이제 빼줘도 아 압박 잘해줬습니다가 되는데 이제 올라가면 김민철 선수가 가시지옥 타이밍에 공격 잡고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오히려 분열기가 조금 이제 아쉽게 된 거죠. 네. 지금 내려오는 공격을 뭐 깔끔하게 좀 막아내고 있고 네. 그래도 이제 성공적인 건 뮤탈리스크는 아예 생각도 못하게 한 건 있어요. 반대로 돌아오는 분광기 하나가 있습니다. 남기용 선수의 압박이 정말 좋습니다. 압박을 하다 보니까 김민철 선수가 공격적으로 움직임을 못 보였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쉽게 누가 어느 한 선수가 나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전막 바깥으로 나가면
이건 대박이네요. 네, 분열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들어갔죠. 방금도 대박. 네? 이게 지금 가시지옥 생산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가시지옥이 나왔으면 수비하고 바로 역공이었는데 지금 정화폭발로 가시지옥 타이밍 번 건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됐습니다. 자, 위로 싣고 멀리 여행을 떠난 김민철 선수예요. 그래서 저걸로 흔들고 남경호 선수가 정면 쪽 좀 못 보게 하죠. 어, 이번에 또 가시지옥 나오죠. 한 개 좋습니다. 저번 입구에서 지금 못 들어오게 네. 라인과 축여진 버티는 김민철 선수고요. 서로 쉽게는 못 나가요. 그래서 이제 흔드는 쪽이 조금 더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병력을 돌려준 게 프로토스가 병력 빼라는 거거든요. 빼는 순간 저글링과 함께 가시 쪽으로 라인 밀어버리려고. 네. 어, 이제 슬슬 남경 선수가 암흑성소 올려주면서 좋을 시간이 되었네요. 분열기 3개 좁은 길로 다시 한번 들어오죠. 1점 차 먼저 잡는 데 성공. 자, 이제 여기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사거리에서 앞서는 게 가시지옥이라 프로토스가 농성할 때 지났습니다. 네. 이제 분광기 이제 적극적으로 써주면서 남경 선수도 조금 이제 길게 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사도관제를 통해서 양쪽으로 흔들고 있죠. 오. 자, 태국 빠져나가는데 분광기 살립니다. 시선 분산시켜놓고 있고 지금 김민철도 잘 흔들어져요. 네, 대군제를 좀 태워가지고 들어가서 현재.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주도권을 이제 누가 다시 한번 더 줄 수 있는데 아직은 비슷해요. 서로가 잘 치고 들어가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분광기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살짝 불안하기도 합니다. 프로토스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건 아직도 군락이 없다라는 거. 역장을 활용해주면서 좁은 기록 싸움에서 상대 명령을 끊어내고 있는데 잡았어요. 잡았어요. 남기용 선수는 지금 인구수 160인데 200까지 불멸자랑 돌진경련사만 찍으면 돼요. 지금 분광기 들어가서 설마 군락 아닌 거 확인했잖아요. 병력 200 모아서 타이밍 잡고 내려가도 진짜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네. 김민철 선수 둥지탑을 올리는 선택을 했고요. 근데 이제 탐사정을 한 번 더 찍었어요. 프로토스가 지금은 탐사정을 굳이 안 눌러줘도 이제 본진과 뒷마다 끝날 때마다 이제 옮겨주면 되는데 더 이상은 이제 일꾼 찍을 필요가 없고요. 그와 함께 이제 슬슬 남기용 선수도 우주간무인 혹은 뭐 암흑성소 지금의 테크 이외의 테크를 이제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폭풍 개발이 잠시 후 완료가 되고 불멸자가 더 추가가 됩니다. 김민철이 나가요? 어? 어? 남기용이 공격할 생각이 있거든요. 오! 오! 네. 대신에 이제 프로토스도 분열기 컨트롤할 때 이럴 때가 약간 어렵긴 하거든요. 예. 게다가 고위기사까지 있기 때문에 컨트롤 난이도 프로토스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거 추적자 아래쪽으로 전멸 빼는 게 나아 보입니다. 왼쪽으로 오는 와 오! 시선 분산시키는 거. 근데 9시도 있어요. 프로토스 9시 막견제. 견제. 네. 야 이건 서로 견제는 견제로. 이런 사소한 움직임이 상당히 실수를 유도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요 이 가시지옥이 약간 뭉쳐서 잠복했잖아요. 이런 게 실수예요. 분열기로 또 녹이고요. 남기용은 여기서 저울과 소모전해주면 고맙습니다. 인구수 소모되는 거 강전사 찍고 타이밍 잡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추적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시 이적을 확실히 정리해야 돼요. 폭풍이 들어가면서 체력을 빼놓은 상황인데 네. 양쪽에 가시지옥 두 개 여기서 생산했죠? 집중감 만들면서 내려갈 생각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아놓은 분열기가 다 잡혔어요. 그래서 뭉쳐있는 바드라를 이제 당장 효과적으로 상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남기용 선수도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네, 가시지옥이 더 추가가 되고 있고요. 와, 근데 이거 둥지탑도 제대로 안 올라갔고 군락도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조금 그래도 남경호 선수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뮤탈 양상 체제가 아니고요. 게다가 뭐 울트라나 살모사 무리군주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으면 포르토스는 저거가 나오지만 못하게 하면 오디오는 계속 만들 수 있어요. 네. 이쪽 압박해서 가시지옥 라인이 팔가스 지역 속에 잡았을 때 위로 올라가야죠.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라인 잡기 전에 피해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라인 미는 순간 거의 여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폭풍 맞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변수가 생겨요. 그런데 가시지옥이 약간 분산 배치돼서 한전 돌파 가능해요. 여기 쪽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물량과 쭉 압박하는 남기웅 선수입니다. 쭉. 불멸자가 좀 올라가요. 네. 뒤에 고위기사 꽤 되죠. 그런데 관측선이 없으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밀 수 있죠? 예. 지금 저그가 설마 이 타이밍에 들어올까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말 설마 이렇게 보여주고 감염충만 가시지옥이 라인 지키고 있는데
자, 밀로 들어갔죠. 확장기지 여기 하나. 중요한 전체. 이번 남규 선수가 진짜 잽 제대로 날렸는데요? 네, 이번에 폭풍까지는 갖춰진 상황이다 보니까 네. 화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이것이 직장만 함체될 때까지 불면자가 버티면 네. 확장이 밀 수 있어요. 자, 밀어내고 여기서 밀고 승기 잡아야죠. 추가면은 또 추가됩니다. 야, 이거 김민철 선수가 촉수라인 구축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촉수가 부족하면 언제나 위험했었거든요. 네. 자, 밀고 들어오는 남기웅 선수의 광전사. 아, 백역 손실이 지금 누적되고 있죠. 네, 여기까지 들어오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막히더라도 후반 보고 있어요. 우지검은 세체 올라가면서 설마 군락률이 나올까? 나오면 바로 찍어줘야지. 그렇죠. 끝났습니다. 네, 계속된 그 견제에 이어서 지대 남기웅 선수의 갇혀진 병력 조합을 김민철 선수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확실히 운영 잘해요. 그리고 남기웅 선수가